부처님한테 먼저 인사드려야 해. 와, 걸렸다. 엄마 이거 갖다 놓고. 어? 어, 여기. 아, 절에 가셨는데. 아, 살짝 올려놔줘요. 아빠 코코아 쏟아 드릴게요. 아. 멋있다. 젊으신데는. 아유, 어쩐지. 네. 아빠 코코아도 같이 내려놨어? 6년 전이면. 아기 완전 어릴 때. 우리 막내는 진짜 귀엽다. 거의. 네. 오랜만이네. 증상도 없고. 없었어. 너무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던 사람이었어. 아니. 엄마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저희 가족이 아픈 일이 있었네요. 물론 다시 떠올리시기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그 아버님 보내실 때 그 상황, 그때 아이들 상황 이런 걸 좀 자세히 말씀해봐 주시겠어요? 시골 가서 작은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이모랑 엄마한테 맡겨두고 큰 아이만 데리고 시내 나가서 밥 먹는데 네. 밥을 먹고 이제 가자 이러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사람이 기우뚱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급하게 119로 불러서 갔는데 병원에서 장례는 부산에서 치료가 되지 않게 심장이 뜨는 것. 약 때문에 약을 자기들이 살려볼 거라고 약을 넣어서 그래서 뛰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미 그 전에 그렇게 근데 그거를 다 아이가 옆에 있었나요? 소재가 다 봤어요? 장례 3일 동안 누가 왔다 갔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루 만에 진짜. 오로지 기억나는 건 아빠 장례식 때 슈퍼맨 망토 두르고 뛰어다녔던 우리 아들. 하고 좀 아빠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그동안에 아빠 얘기를 안 하다가 9살 때 그때는 아빠 제가 일부러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슬퍼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진립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승우는 어릴 때 어땠어? 라는 질문에 선생님 저는 어릴 때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빠 쓰러지신 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세상. 그러더니 그러면 승우 성격은 언제부터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부터 바뀐 것 같아. 모든 감정은 부정적인 화나고 슬프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우는 걸로 다 표현을 그래서 학교 적응을 계속 못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전화 계속 오시고 너무 안 되겠다. 내가 옆에서 케어해주면서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이래도 좀 바꿔보자 라는 마음으로 옮겼어요. 아니 오 박사님 엄청난 물론 상실감과 충격을 우리 금쪽이가 받았네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끔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직접 경험한 것. 이제 굉장한 공포로 각인이 돼요. 더군다나 얘는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 공포가 이 아이의 기억과 마음 속에 도장 찍히지 찍혀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생생하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우면 그걸 다루질 못해요.
떠올리기만 해도 막 공포스럽고 또한 사람들이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이러면서 내지는 그 이후에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 둘을 데리고. 그러면 애들은 그 얘기도 다 들었겠다. 나라는 존재가 엄마한테 부담이구나. 아이고. 내가 더 힘들게 하면 엄마가 못 살겠구나. 안 되잖아. 그리고 엄마의 이 힘든 고달픈 삶에 자기가 덩어리 하나 더 얻는 거니까. 아, 어머. 아이답지 않고. 네. 속상하네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구나. 웬일이야. 안녕, 금쪽아. 안녕. 귀여워. 자문이고. 고마워. 근데 엄마는 어떤 분이야? 예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 착해. 오, 이쁘셔. 되게 어려워. 맛있는 거 해주셔. 엄마가 요리 잘하고 엄마 청소 잘하고 엄마 냄새 좋고 엄마 냄새 좋고 엄마 냄새 좋고. 그런데 배변 실수는 왜 하는 것 같아? 아, 이제 어려운 질문. 모르겠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어때? 엄마를 도와주고 싶을 때가 많아. 엄마 속상하실 때랑 힘드실 때랑 아프실 때. 오직 엄마요. 금쪽이는 아빠 기억나? 모르겠어. 그때 기억은 전부 다 없는데 딱 그것만 기억나.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일. 아, 세상에. 맨날 다 놓아주고 놀아줬어. 아이고, 어떡해. 아, 그런 아빠가. 아빠가 보고 싶지? 이젠 가족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 뭔가 걱정되기도 해요.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뭔가 두려워요. 오. 뭐를 가져요? 아빠랑 게임 먹어가지고 게임했을 때. 아이고 사진이구나. 사진. 아빠 사진. 자기 전에. 돌아가셨나? 이건 말이 안 돼. 아, 엄마 못 가요. 그건 안 돼.
무서우면 엄마 방에도 안 가고 엄마 상태도 좋고 내 상태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래가지고 속상해. 엄마까지 돌아가시는 거? 엄마 말 잘 들어서 좋은 가족이 되고 싶어. 수면 분리를 조금 더 있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 방을. 네네네. 네. 매일 이 양상을 반복하는 거는 수면의 질에 너무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아이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금 덜 느낄 때, 준비가 됐을 때 수면 분리를 하시는 게 더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